되게 조용하다. 근데 책이 다 없어졌어. 촛불 났어. 너무 무서워. 날씨가 해도 해도 너무 더워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원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남양 특집으로 준비했는데, 근데 우리 이거 여름마다 짤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? 짱? 대박. 이거 뭐야? 뭐 어떻게 어디서 방하는 게? 뭐야? 뭐 어디야? 아, 멘붕. 우리 짤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? 짤? 짱? 짱이요? 너무 진짜 짱 무서워. 짤. 아, 나 근데 좀 정신이 없네. 잘 들어. 이번에 좀 어려워. 짤은 사진, 그림 뭐 그런 건데, 인터넷 사진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그냥 글만 올리면 글이 삭제되거든. 그러니까 글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진, 그림, 음악 등을 올리게 된 거야. 일명 짤림 방지, 줄여서 짤이라고 하지. 짤 is a photo, picture, or a certain video. 무서워서 아 땀나. 짤 is a photo, picture, or a certain part of a video that's been cut out. On an internet forum, if you post something without a 짤, then it can get erased. Easily get erased. So, originally, 짤림 방지, which means prevention from being erased, is where 짤 came from. So people started attaching funny, catchy 짤s that didn't even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subject of their posts. 체스카, 팬들이 처음 보고 반하는 짤을 입구짤이라고 하는데, 이 체스카 입구짤은 귀요미 플레이어래. 팬들 위해서 한번 보여줘! 아, 띠로! 아, 띠로! 띠로? 띠로 뭐야? 이리와, 이리와, 귀요미요. 아싸, 아담네. 짤, 이츠, 是 짤림 방지的 缩写. 它是指在网络论坛上写的一些文字, 为了防止被删除而上传的一些和文字一点关. 착해. 깜짝이야. 一点关系都没有的图片、照片和影像，最近慢慢发展成为把网上流传的一些图片、照片和影像都用"짤"来形容. 이게 뭐해? 섹시한 짤 만들려고. 어떻게 섹시할 수 있을까? 그 새벽에만 봐야 한다는 그 새벽 짤 말하는 거야? 지난주 댓글 남겨주시면 떡밥 마구마구 날려드린다는 거 기억하시죠? 그래서 오늘 제가 드디어 그 엄청난 대박을. 와우! 포켓 아프드야! 뭐? 빨리 얘기해! 대박 뭐? 다음 주에 공개할게요. 다음 주 언제 오시나 기다리시면서 댓글 요기요기 많이 남겨주세요. 해외 팬들 눈팅 탈출 프로젝트 태그 많이 달아주세요. 아니면 찾아간다. 피에스타에.